컬투쇼 투데이 베스트. 긴 거지. 익명을 요구한 사연. 꼭 들어가지 나오지 않고. 익명을 요구한 사연. 친구랑 PC방에 놀다가 집에 가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건너편 타야 할 버스를 보고 무단횡단을 해버렸대요. 그래서 옆에 꼬마 여자애와 엄마 대화가 들렸대요. 엄마 저 오빠는 왜 빨간 불에 건너? 나도 건너도 돼? 그러니까 아니야, 빨간 불에 건너는 사람은 못생긴 사람이야. 우리 희아는 이쁘니까 건너면 안 되겠지. 그 말에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던 꼬마가 그럼 저 오빠는 왜 안 건너? 약간 충격을 먹고 있는 순간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야 건너 학생 그냥 건너야 돼. 너 건너 조용히 건너. 하마터면 건널 뻔했어요. 애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건너. 건너. 넌 건널만한 얼굴이야. 넌 건널목 얼굴이야. 건너. 건너. 넌 파란불이야. 넌 건너뛰었어. 건너.